B2B가 사실은 재대결입니다. 예전에 그 방송에서 대결을 펼쳐가지고 그때 당시 B2B가 이기고 우승을 그때 했던 걸로 알아요.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무대니까 빵 터트리고 오겠습니다. 잘 되겠어, 애들이. 자, 과연 오늘 트로피는 온부가 가져갈지 아니면 B2B가 가져갈지. 자, B2B! 네, 안녕하세요. B2B 블루입니다. 무대 뒤에서 기다리면서 그 떨림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죠.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하늘 아래서라는 곡인데요. 솔로곡이잖아요, 원래는 원곡이. 근데 그거를 이제 네 명에서 다 같이 부름으로써 화음도 좀 더 추가시키고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1등을 위해서 아주 목이 찢어져라 열심히 열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B2B 블루 화이팅! 마지막 일곱 번째 무대 B2B 블루입니다.
이젠 아무도 나를 막을 수가 없는데 걸어와가야 해 느낄 수도 없잖아 이젠 울지 마 다가가는 날 보며 감사합니다. 오, 잘한다 진짜. 아니 비투비가 1년 후에 다시 나와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놀래킬 줄은 몰랐네요.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딱 자신 있는 그런 회에 딱 나와서. 아, 우리 알리씨는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요. 둘 다 추억의 노래라서 맞아. 표가 너무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아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이지만은 저희가 노래방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그럼 B2B의 무대는 어땠어요? 그러니까 일단 저 하늘 아래서라는 곡을 넷이서 저렇게 그냥 막 아, 정말 에너지가 열광적일 수밖에 없네. 근데 세트도 이게 네 개가 있어서 진짜 하늘 아래서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맞아, 맞아. 아,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. 그럼 우리 둘이 찍잖아. 지금 얘기할 때 토크가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투샷을 또 잡게 됐어요. 아니 오히려 차원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것 같아. 지금 계속 보는데. 생겼어요. 나 너 좋아하냐?